저는 야야야야야야 왜 젖먹이 새끼들한테 뭐야 왜 이렇게 살가워? 얘네 뭐지? 헌데 새끼들도 대문을 부술 듯 쳐들어온 불청객을 보고도 경기를 일으키긴커녕 어머 눈곱도 안 떼고 일어나서 아이고 반가 그만 반가 와요 환영 인사까지 건넨다. 참 아직 어려서 불청객인지 손님인지도 구별 못하는 거야 뭐야? 응? 엔돌핀이 샘솟네. 새끼들을 보며 그윽한 눈빛을 발사하는 걸 보면 얘들을 보러 온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. 가만히 왔어. 너무 행복해요. 나 너무 행복한 남자예요. 이래라. 어? 아니 얘 남자예요? 엄마보다 더 친하게 지내. 애기를 잘 보고. 예. 아니 잠깐만.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얘기래요? 시도 때도 없이 웬 남자가 새끼들을 보러 남의 집 마당에 월담을 해서 들어오고 심지어는 어미보다도 새끼들을 잘 돌보고 있다는 얘긴데 아무리 귀찮게 해도 그저 오냐 잘한다 다 받아주고 아이 좋아라 같은 남자가 새끼들 앞에서 온갖 애교까지 발사하니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좋은가? 응? 넘치는 사랑이 당황스러울 지경이라나 뭐라나. 아 진짜. 그래도 보기만 해도. 타바리 이 녀석은 아주 그냥 행복해 죽겠다는데.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. 새끼들이 뭔 짓을 해도 어머 눈에서 달달한 꿀이 뚝뚝 떨어져요. 꿀이 뚝뚝 떨어져.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에다가 윤석들 보러 월담을 불사한 걸 보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게 분명한데. 아니 어떻게 저 종하고 저 종이 친한 거야. 새끼들 보러 매일같이 드나드는 수컷이라면은 혹시 아빠? 아이 닮은 데라고 털끝 하나 없는데 아 이거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? 아 궁금해 미치겠네. 뚱아 네? 오오오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끼들의 울음소리에 뚱이까지 제치고 헐레벌떡 달려가는 다발이.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. 아유 이 쬐끄만 것들이 벌써부터 쌈박질이야. 야 그만 오오오 그만 싸우라며 불효령을 내리자 어이구 아니 또 기가 막히게 들어요. 잘하는 척해요. 야 스스로 생각해도 멋진 모습. 뚱이가 보면 얼마나 가슴 설렐까 했지만 못 봤냐? 못 본 거야? 관심이 없어요. 6시나 되는 새끼들을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는데도 뭐야 난 부탁하겠다 이러고 있으니 참나 소중한 줄 모르고 한 번 돌아선 여인의 마음은 쉬 돌아오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육남매의 호기심은 막을 수가 없고. 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? 뭐 하나 되는 때죠. 일 없는 타바리에 애타는 마음을 얘들이 알아줄 리 없으니 나날이 사건이여 사고다 사고.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죄다 튼실한 엉덩이에 줄줄이 객사지경이니 아 나 참 어쩜 전 얘들을. 야 어른이 얘기하는데 안 듣고 또 어딜 가? 야 먹지도 못하는 걸 왜 그걸 죄다 건드려? 에헤이 그만 에이. 어 그래 타바리 역시나 이럴 때 뛰는 건 타바리뿐인데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 앞에 잠시 고민하다가 그래 어여 도망치자 달래보는데 근데 냅둬요 뱃째요 하질 않나. 어디 갔어? 아이고 안 간다고 버팅기고 섰질 않나. 아이고 우리 타바리 애간장이 다 들어가는 이러네, 모양인데 말이 안 통하니 온몸을 내던져 나가라고 나가 안 나가냐 이렇게 밀어내도 이거 뭐 피하는 척들도 안 해요 척들도. 이거요 애기들이 하도 밥을 흘렸어요. 똥이 저것만 목욕 따라예요. 그러니까 육아용 식기로 나름 고안해낸 방법이라는 거. 이 안에서 한창 많이 먹고 많이 자랄 나이라 그런가. 어유 밥을 향한 열정은 엄청나지만 이게 이제 안 따라줘요. 아유 한 뼘만 더 길었더라도 일도 아닌데 아유 보는 내가 더 안타깝다야. 셔다리라서 못 들어가. 아이고 녀석들. 아이고 잘 먹는 건 좋지만 늘상 있던 다발이가 없는데도 궁금하지도 않은지 그저 해맑기만 한데 아유 매정하다. 늘 조용하기만 하던 이곳이 요즘 아주 시끌벅적 소란스럽다는데요. 아 경사라고 해야 될지 이거 난감하다고 해야 될지 지금 네. 저희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. 한번 보시겠어요? 강아지들 저기 보이시죠? 어디요? 대체 얼마나 많길래 난감할 정도라는 건지 길 한복판에서 제작진을 반기는 요 앙증맞은 강아지 두 녀석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건가요? 아우 완전 애기네요. 강아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귀여운 열매라도 먹었나 싶을 만큼 토실토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안녕 얘들 안녕 골든 오로라 얘네들이 아직 새끼라서
집 마당에 들어서니 듬직한 체격의 세 마리 백구가 또다시 제작진을 맞이합니다. 그런데 어째 경사난 집 치곤 분위기가 좀 썰렁하다 싶던 그때 커다란 고무통을 가지고 오는 윤철 씨. 아 이거 왜 갖고 있어요? 아 이게 없으면은 얘네들이 계속 섞여 버리니까 셀 수가 없어요. 심상치 않은 말을 건네고 문을 여는 순간 정도이길래? 오 마이 갓! 그야말로 서프라이즈한 광경 아닙니까? 아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? 와 긴장이 많아요 지금. 아이고 줄줄이 소시지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강아지들. 이 기막힌 광경에 말문이 막힐 지경인데요. 요 백설기 같은 꼬물이들만으로도 안녕하세요. 충분히 난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. 해처 모여를 대신하는 이 소리에 저기 있네. 어디요? 우와 집 뒤 야산에 흩어져 있던 강아지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더니 주인 아저씨의 호출에 불이 났게 달려오다 그만. 아이쿠 몸개그 장렬입니다. 일로 와 또 내려와요 여기. 또 있어. 또 있다고요? 오 마이 갓 지금 얘들 숨바꼭질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요? 이제 강아지 좀 세볼게요. 아니 발에 채이는 게 강아지도 아니고 이대 꼬물이들 대체 몇 마리입니까? 아 너무 이쁘다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둘, 넷, 여섯, 일곱, 열일곱 마리 왔네요. 무려 열일곱 마리라니 그 숫자만으로도 기아말 노릇인데. 어 저기 있어요. 어디? 또 있어요? 맙소사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? 어머 어머 또 있어 어떡해. 언덕 꼭대기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는 윤석들. 한 식구다 이겁니까? 이거야 원 흩어져 있는 녀석들 집합시키려다 하루 다 가겠네요. 아 이제 다 온 거 같아요. 이제 다 온 거 같아요? 거참 출석 체크 한번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. 야 한번 세보세요. 한 마리 맨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잠시만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그래서 23마리. 23마리예요. 다 왔네요 이제. 자그마치 23? 살다 살다 이런 대식구는 또 처음. 보고만 있어도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. 부르겠다. 신나게 놀았겠다. 이제 늘어지게 낮잠 자는 일만 남았는데요. 새끼들 전용 침실인 이곳은 엄마 아롱이의 집이랍니다. 아롱이가 새끼들을 위해 자기 집을 내어준 거죠. 마치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 마냥 잠도 꼭 동시에 한 곳에서 모여 자는 탓에 집은 늘 미어 터질 지경. 답답할 만한데 불평은커녕 이 친구들 아주 기절모드군요. 2층이 돼가지고 자고 있는데 얘네들 뭐야 봐봐요 이거 지금 다 깔려가지고 자는데 밖에 집이 이렇게 세 개나 있는데 왜 한 군데서 자. 이 소관이 꼭 저기 뭐야 보일러 틀은 것처럼 이렇게 따끈따끈해 여기가. 아이고 나 아이고 졸려 아이고 못 일어나. 꽉 찼어. 집은 발 디딜 틈 없이 만석 상태. 들어가고 싶어도 찬바닥 신세를 면치 못하다 자리가 났다 싶으면 대기하고 있던 녀석이 얼른 쏙 행여 자리 뺏길 세라 비집고 들어오는데요. 하지만 이 친구는 어쩌죠? 자리가 없어. 날은 점점 추워오는데 자기 차례는 돌아오지 않고 기다리다 지쳐 막무가내로 들어가 보려 하지만 어림없습니다. 철벽 방어에 나서는 친구들. 뭐 좀 야속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? 자나깨나 자식 걱정에 고생하는 새 엄마와 에너지 넘치는 꼬무니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아저씨. 살을 애는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 꼬무니들까지 대동할 갯벌을 찾은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. 세 개 이렇게 구멍 요런 구멍들 보이죠? 네. 이런 구멍들이 세 개가 뚫린 데가 있어요.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면은 맛있는 거 잡아줄게 얘들아. 이따가. 그러니까 이 갯벌 아래 한 지붕 세 가족 몸부신 시켜줄 귀한 게 있다는 거죠. 그렇게 열심히 갯벌을 헤집던 그때 뭐가 있는 거 같은데? 아 그래요? 달라붙어 막 잡았어요. 낙지. 와 대박. 갯벌의 보약 낙지입니다. 모처럼 대식구가 함께 마실을 나온 보람이 있군요. 아이고 갯벌. 럭키 가이 아저씨 덕분에 엄마도 꼬물이들도 기분 업. 잠시 후 펼쳐질 만찬이 기대가 되는지 발걸음도 룰루랄라 가볍기만 한데요.
그렇게 신선함이 생명인 낙지 요리를 시작하기 무섭게 뻘낙지 아이고 허기를 못 참고 다짜고짜 입부터 대는 녀석 도망가네. 생전 처음 먹어보는 산낙지 맛에 푹 빠져 너도 나도 먹겠다 야단 법석입니다. 맛을 아는 거면 한 번 맛을 본 이상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걸까요? 아저씨 옆자리를 사수하며 넙죽넙죽 그러다 결국 저런 산낙지가 입에 붙은 모양인데요. 하지만 뭔들 문제겠습니까? 난생 처음 맛보는 쫄깃쫄깃함에 꼬부리들은 영혼까지 팔 기세 엄마 목까지 낚아채버립니다. 아유 말해 뭐합니까. 이야 낙지 맛있어? 낙지를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건 처음 그러니까, 보네요. 군침이 도네 진짜. 강아지다. 네. 그렇게 꼬물이들이 낙지 파티에 열광하는 사이 집안에선 갯벌 체험 다녀온 녀석들의 목욕이 시작됐는데요. 한 녀석 씻기는 것도 힘든데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하고 있으니 한 번 목욕을 시작하면 3시간은 기본. 하지만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뽀송뽀송 털까지 말리고 나니 개운함과 동시에 슬슬 졸음이 밀려드나 봅니다. 그렇게 한 녀석, 두 녀석 달콤한 꿈나라로 떠나고 나니 이야 이제야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군요. 힘들긴 합니다. 요만할 때 좀 더 안 컸으면 좋겠어요. 무슨 꿈 꾸고 있을까? 육아가 고되고 힘들긴 해도 천사 같은 녀석들을 보고 있으면 힘든 것도 싹 잊게 된다는 아저씨. 얘들아, 이리 나와. 허스키 베이비들은 진짜 귀한데. 아니 얼마나 예쁘길래 동물농장에 제보까지 하셨을까? 그 순간. 와 열린 문 틈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꼬물이들. 야, 오유오유 순식간에 거실을 접수한 녀석들은 엄마 예쁜이 와뚱이한테 놀아달라 애교를 부리며 순식간에 혼을 쏙 빼놓는데 아유 정신없어. 아유 예뻐. 아유 예뻐. 잠깐만. 아이고 예뻐. 아저씨, 아저씨 진짜 동물농장 맞아요? 근데 약간 삽살개 같지 않아요? 근데 약간. 야, 낯도 안 가리고 어찌나 들러붙는지 그냥 쓰러진다 쓰러져. 아 진짜 아파. 근데 진짜 예쁘다. 어머 얘가 아빠인가? 엄청 많네요 어머니. 이게 허스키의 날카로운 느낌이 없어요. 없어요. 네. 똥이가 아빠인가? 아이고 태어난 지 이제 고작 3개월 한창 귀여운 라인이 모래도 예쁠 수밖에. 어머 진짜 완전 삽살개 근데 같아. 얘들 엄마인 예쁜이를 닮은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느낌이 좀 다른데요?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똑같았어요. 근데 클수록 애들이 너무 조금씩 변했어요. 그러게요. 젊은이는 왜? 엄마를 쏙 빼닮았는데 외모가 살짝 다른 걸 보면 아빠의 영향이 좀 착한 허스키. 맞아요, 착한 허스키. 그럼 혹시 윤석이 아빠인가요? 아, 그럼 뚱이가 아빠예요? 아니요. 아니에요? 네. 아니에요? 아빠 따로 있어요. 영락 없이 뚱인데. 아빠 따로 있다고? 네. 아 나는 총각이야. 야 저리들아 니네 때문에 오해받자. 나 총각이에요. 은매가 진짜 완전 뚱인데. 그러니까 뚱이는 아빠가 아닌 연속들의 삼촌. 아니야. 그럼 아빠는 어디 있어요? 아빠는 저기 있는데. 아빠는 지금 방에 있어요. 아 방에 있어요? 예 근데 보시면 놀라실 텐데요. 에? 아 무서워요 얘가 좀? 왜? 보시면 알 거예요. 아 그래요? 예. 너도 나와봐. 보면 놀랄 거라니 은근 긴장된다. 어머! 뭐라고요? 뭐야? 얘 멀티즈 멀티즈인데 예? 뒤에 다른 개가 나오는 건가? 어? 얘가 아빠라고요? 얘는 우리 모찌예요. 얘가 아빠예요? 예. 아빠요? 제가 아빠라고요? 예. 아빠. 이게 가능 아빠 우리 모찌 여섯 명 얘 아빠예요. 야 이 녀석아. 나 먼저 아이 그걸 믿으라고요. 아이 이거 엄마고. 이게 가능하다고요? 아빠. 이거 아빠고? 예. 오. 이쁘죠? 이게 가능한가요? 세네비 차이 나는데 이게 차이 나는데 시베리안 말스키인가? 아니 양반이 지금 작다고 나이 아빠는 거야? 아들이 지금 더 커요. 예 애들이 다 보실래요? 저 처음 봐요. 이거 어려워. 와 이런 식의 만남은 처음 봐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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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작 3개월 된 새끼가 아빠보다 더 크다요. 이거 말도 안 돼. 아빠보다 더 커. 얼굴이 닮았어. 아빠 닮았네. 네, 부모의 방임 속에 가뜩이나 호기심 많은 새끼들은 그야말로 내 세상. 보이는 족족 일단 입에 넣고 보는 과감함에 세트로 몰려다니며 살림살이를 죄다 헤집어 놓으니 야 이거 어떡하냐. 하지마. 한참 저럴 때죠. 아우 세상에. 에헤 그쪽 가는 거 아니야. 여섯 마리 여섯 마리.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? 얘들아
진짜 정신없어요. 하나 수습하면 하나가 사고치고. 아, 예쁘게 생겨서 왜 그래. 아, 이게 어떡하냐. 녀석들 사고 뒷수습에 바쁜 아주머니와 달리 그저 해맑기만 한 육남매. 어머, 세상에 누가 믿었어. 아이고, 힘이 좋아가지고. 하지만 아주머니 눈엔 그런 녀석들마저 마냥 예쁜 모양.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네요.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꼬물이들한텐 호투 한번 안 치다가도 자연스럽네. 한바탕 사고치고 온몸이 꼬질꼬질 더러워진 녀석들을 씻기려는데 아, 목욕하는 것도 싫어. 어, 싫어. 나갈라고. 나갈래, 나갈래. 문 열어주세요. 문 열어주세요. 어떡해. 이제 막 3개월 된 아가들이라지만 덩치는 웬만한 소형견보다 더 크니 목욕 싫어하는 육남매를 어르고 달래며 씻기는 것도 아유, 이 여간 힘든 게 아닌데. 어, 대단하시네요. 아니, 멀었어요? 아우, 나 그만할래. 아, 나 됐어. 한 마리 씻기는 것도 이런데. 그렇게 씻기고 말려놓으니 어디 보자. 아유, 뽀송뽀송한 게 아유, 이뻐, 아유, 이뻐. 야, 실컷 뛰어놀고 개운하게 목욕도 했겠다. 이쯤 되면 졸릴 때가 됐지. 아, 제일 예쁠 때. 역시나 잠을 청하는 녀석들. 아유, 애들은 잘 때가 제일 예쁘다니까.